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일자리를 찾아 14년 전 중국 연변에서 이주해 왔는데요. 큰 공장에서 일하던 중 2006년 무렵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 절반을 감축하게 됐는데 저도 포함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후 고향을 떠나 일하러 간 곳은 중국 남방의 어느 도시였는데요. 하루는 그곳에서 만나 친하게 지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취업비자를 받는 시험이 있으니까 연변으로 돌아와. 반가운 마음에 그곳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연변으로 가서 비자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세 번 만에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고 40여일 이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한국행을 승낙하는 통지사를 받고 5월 31일 한국 땅을 밟게 됐죠. 그때의 기쁨과 감동은 지금도 선명한데요. 조상님과 저의 고향으로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기기도 했으니까요. 2018년 1월 중국에 가서 했던 건강검진 뇌경색이라는 결과에 충격받았는데요. 건강에 요의하며 지내던 중 2022년 다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손이 덜덜 떨려 병원에서 검진했다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질병인지 자세히 몰랐던지라 TV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병이 악화하면 근육이 굳어지면서 움직이기 어려워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일 열심히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동창생인 허포감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으면서 상제님 진리를 알게 됐는데요. 파킨슨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더니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자신이 하는 마사지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안 갔는데 살려면 당장 오고 죽고 싶으면 그대로 계속 있어 라는 친구의 말에 당장 달려갔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저에게 했던 친구의 말. 이 건물 4층에 내가 다니는 증산도 도장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궁금한 마음에 그날 바로 찾아가면서 상제님 진리와 인연이 닿은 것이죠. 친구의 권유로 상생방송도 시청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 정도 대한동방신선학교 수행을 하니 비염이 호전되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16년 전부터 생긴 비염. 해가 갈수록 점점 심해지더니 증상이 생길 때마다 코가 막혀 숨쉬기도 힘든 지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수행 덕분에 며칠 전부터 한결 편해지면서 좋아진 건데요.
도생님들이 방송에서 수행체험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겪어보니 확신하게 된 것이죠. 이후 친언니에게 전화해 방송 시청을 권유하고 조카에게 진리서적도 보내줬는데요. 평소 불면증으로 힘들다고 하여 잠자기 전에 누워서 시천지주와 태울주를 읽으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저희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려고 하는데요. 건강한 몸으로 예전에 웃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병마에 시달리다 보니 우울한 모습이구나. 원래부터 웃을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친구 허포강과 마사지숍 고객들이 이곳 동상으로 저에게 했단 말인데요. 도장에서 수행하며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에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깜짝 놀라더군요. 앞으로 수행과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여 건강한 몸으로 일도 다시 하고 싶은데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상제님 진리 전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신앙할 수 있도록 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저의 조상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위한 마사지와 음식 등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친구, 허포감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상제님 진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대학에 다닐 때였는데요. 당시에는 신앙에 큰 관심이 없었던지라 막연히 가졌던 생각. 사후세계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허구일 뿐이다. 신명 중심의 세계관보다 자아와 자유의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지낼 뿐이었습니다. 실제 좋은 직장에 취업한 덕분에 투자에도 성공하면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진 자신을 발견하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다음 건설 현장에 취업했습니다. 기업의 무한한 이윤 추구를 위한 삶에서 벗어나 노동자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몸을 쓰며 힘들게 살았지만 만족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염증을 느꼈고 인간의 자기 결정력만이 정답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부산 온천 도장 김포감님. 함께 도장에 가서 한 소사님을 만나 뵙고 우주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로 가는 하추 교역기이며
후천 개벽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학 부전공으로 사회학을 공부하며 수긍하기 어려웠던 점. 사회 발전의 끝은 결국 노동자의 사회라는 것이었는데요. 어색한 결말이라고 여기며 해답을 찾던 중이었죠. 소사님의 명쾌한 설명에 사막을 헤매는 듯한 심한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류를 고통에 빠뜨린 코로나19 감염병과 기후 변화, 식량 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정치 갈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전율이 돋을 정도로 명확했고 처음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장에서 소호사님과 진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입도를 앞둔 지금 제 마음속에 진리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동안 증거주의와 사실주의를 지향하며 금전만을 쫓아 살아온 탓이지요. 영어가 우선인 업무 환경이었던 데다 과학자와 역사학자 등 교차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남아있기도 했고요. 상제님께서 친히 동방 한국땅에 강림하셔서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덕분에 전 인류가 살 길을 얻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더 공부해야 할 과제인데요. 제가 입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한소사님과 김포감님께 감사드립니다.